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될 투자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죠. 주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?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과연 주식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히 이제 주식 투자는 하고는 있었지만 샀다 팔고 하고는 있었지만 주식이란 무엇인지 이걸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식이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이란 무엇일까요? 사실 주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그 회사의 소유권이다.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회사의 개념은 상당히 많이 있죠. 회사가 이제 상법상 그리고 이런 그 관계 법령상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 법인이 개인 회사부터 해서 합자회사, 합명회사, 유한회사,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이 중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회사 자체는 바로 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.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해 놓은 측면 자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라는 부분으로 좀 분할해가지고 기업의 소유권 자체를 좀 나눠놓은 측면이 바로 이제 주식회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이란 것 자체가 기업의 소유권이다 보니까 기업과 바로 이제 그 궤를 같이 하겠죠. 기업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판다 이런 부분 자체는 작지만 기업의 소유권 자체의 이전을 통해서 이에 따른 시세차익과 배당 수익을 좀 추구를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이란 무엇인가? 기업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